복음의 배가 능력, the multiplying power of the gospel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은 배가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마 5,000번 이상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예화로 아니면 주일학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내용이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분들도 이 오병이어 사건은 들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좀 리셋해야 되는 것은 사실 이 사건이 단순히 떡과 물고기로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는 것을 제공하는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번식, 배가 multiplying power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좀 길게 읽은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전에 있었던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본문은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 그리고 33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오늘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제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광고했었지만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새 교우들을 많이 불러주셨어요. 저도 이번 주 보면 이제 금요일날 목자목미 훈련 있죠. 토요일날 성서제자 개강예배 있죠. 또 결혼식 있죠. 뭐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 복음은 반드시 배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력이 있는 것은 번식하고 배가 합니다. multiply 됩니다.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의도되어 있는 디자인이고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고 배가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부터 아예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multiply 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성장과 확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성장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도요, 이 섬기는 가운데에서 기쁨이요, multiply 됩니다. 그 뿌듯함,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multiply 되죠. 선교지에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multiply 되는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일터에서도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배가 되는 것은 성경적인 법칙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3대, 4대, 5대 multiply 되고요. 4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 multiply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복음의 기쁨과 보람과 능력이 multiply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multiply 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현할 수 있을까? 경험될 수 있을까? 이 법칙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배가 됩니다. Multiplying through what we already have. 오늘 3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주로 우리에게 이미 먼저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멀티플라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떡이 있습니까? 물고기가 있습니까? 학생들에게는 학교, 학력, 어떤 분들에게는 전문 직종,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 가족, 부모가 있을 수 있고요. 프렌십이 있을 수 있고 일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은사 그리고 경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모세에게는 모세의 지팡이가 있었어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지팡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모세를 통하여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관계, 영역들을 통해서 배가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계산을 인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가지고 구했던 이 오병이어는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아무리 머리를 돌려도 충분하지 않아요. 부족해요. 택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싶지만 너무나도 보면 부끄럽고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 나 같은 사람이 뭐. 근데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통하여서 누구에게인가 선한 영향력이 흘러간다면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뿐만이 아니라 언젠가는 멀티플라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들었던, 며칠 전에 들었던 간증이에요. 제가 아는 밴쿠버에 계신 어느 한 장로님, 권사님이 며칠 전에 이 간증을 전해주셨어요. 밴쿠버에서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일본 사람인데 일본에서 파송받은 총영사관하고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프렌십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일본 사람인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밴쿠버에 총영사로 있는 동안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총영사관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나중에 자기의 임무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프로모션이 돼가지고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대사로 발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이 영혼에 대한 이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한국에 갔다가 한국에서 8시간이면 우즈베키스탄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서 친구니까 저녁 한 끼라도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간 거죠. 근데 이 일본 대사가 이제 옆집에 사는 한국 대사랑 친하게 지내니까 한국 분이 온다고 그러니까 저녁 식사에 초대해도 되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 당연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장로님, 권사님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 이 한국 대사가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하거나 이 전도를 하는데 이게 장애가 되면 어떻게 하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나가면 좋겠다라고 전하는데 이 일본 대사 옆에 있었던 한국 대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일본 대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나한테 한 번도 교회 가자고 얘기를 안 했냐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그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 일본 대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해피인딩이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장로님, 권사님이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이메일이 온 거예요. 한국 대사가 이메일이 온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수십 년 전에 외교관 시험을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싶다라고 헌신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정부에서 일을 하다 보니 출세에 신경을 쓰다 보니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데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그 소중한 영혼 때문에 비행기까지 와가지고 타가지고 와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회개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게 멀티플케이션인 거예요. 한 사람한테 전도를 한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멀티플라이가 된 거죠. 오늘 저희들이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 같은데 그것이 멀티플라이가 됩니다. 제가 우리 EM에 왔을 때, 20년 전에 왔을 때 사실 우리 EM에 50명 정도밖에 안 모였어요. 그리고 거의 다 2세 한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명 정도만 중국 친구들이 있었어요. Second Generation Chinese Canadian. 근데 제가 왔는데 이 친구들이 그 중에 한 형제가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미국에서 이 York대학에 PhD 공부하러 왔는데 가만 보니까 친구 때문에 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 예배는 너무나도 좋은데 자기만 차이니스라는 거예요. 아, 그래 너무 좀 혼자인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그래서 나도 중국 교회로 갈까?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한인교회, 뭐 한국인들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아주십시오. 그래서 그 형제가 헌신했어요. 남아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멀티플라이가 되더라고요. 오늘 EM을 봤는데도요 정말로 많은 이 중국 2세들 뿐만이 아니라 non-Korean 10년 전에 흑인 형제가 뉴저지에서 여기 잡이 돼가지고 애니메이션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근데 다 보니까 에이션인데 자기만 흑인이라는 거예요. 막 갈등을 했어요. 근데 그 형제도 커밋을 했어요. 그런데 커밋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친구들을 통해서 막 케냐에 있는 친구들도 오고요. IT에 있는 사람들도 오고 난민들도 오고 함께하면서 우리 EM 예배가 세컨 제너레이션 예배가 아니라 멀티 에트닉 멀티 컬처럴 예배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인플루언스를 주셨고 커넥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부족한 것이 있어요.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 부족한 것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평소에 부족한 것에 초점을 둬요. 내가 없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늘 결핍감을 느껴요. 나의 가정에 없는 것, 나의 배우자,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없는 것, 내 자녀에게 없는 것, 내 일터에서 없는 것, 없는 것에만 온통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없는 것에 집착하는 인생은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 같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축복과 행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없는 거 보지 마세요.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1.5세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쩔 때는 한국어도 잘 안 나오고 어쩔 때 영어도 잘 안 나오고 한 가지 제가 자신 없는 부분이 뭐냐면 고등학교 때 왔기 때문에 이 글을 쓰는 거를 좀 자신 없어요. 영어로 쓰는 건 조금 대화하는 식으로 쓰면 되는데 한국어로 이렇게 글을 이렇게 공식적인 문서를 쓰는 거는 항상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게 제가 굉장히 부끄러운 부분이에요. 근데 목회 KM을 하다가 7년 정도 하는데 저를 양육해 주시고 멘토링해 주시는 강주민 목사님께서 계속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노 목사님, 책을 쓰십시오. 책을 쓰십시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실력이 안 돼서 글을 못 써서 저는 안 됩니다. 얘기했어요. 혼났어요. 그래서 도저히 저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그냥 안식 월을 할 때 그래도 한번 좀 트라이 해봐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잖아요. 안식월을 하니까 다행히 시간이 있어서 원고를 쫙 썼어요. 원고를 쓰고 나서 이제 강 목사님께 먼저 보낸 거죠. 목사님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써왔는데 하여튼 목사님 한번 보시고 피드백 주세요. 근데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두런너로 보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게 책이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책이 나오고 두 번째 책이 나왔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제가 이제 한국의 몇몇 교회에 이제 집회를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은 알지만 성도들은 모르거든요. 축도가 끝나고 나서 복도에서 인사를 하는데 한 번도 평생 만나지 않았던 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책이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됐습니다. 많이 안 나갔어요. 근데 그래도 누군가 제가 모르는 사람이 그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멀티플라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찬양대 찬양팀도 있지만 뒤에서 음향도 있고 주차도 있고요. 우리 교회 세교 사역팀들 보면요, 세교들 중에서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5천 명을 생각하면 택도 없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낮은 자존감 가운데 이걸 누가 쓰냐. 떡하고 물고기밖에 왔는데 5천 명, 이건 너무나도 계산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 끼 먹고 끝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컨슘 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아, 나 잘 살았다, 나 먹고 싶은 거 먹었고 가고 싶은 데 갔고 누리고 싶은 거 누렸다라고 끝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third generation, fourth generation 흘러가고요, 그것이 multiply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디자인 가운데 축복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받고 multiply 될 수 있는 삶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축복받아야 돼요. 근데 무리들이 봤던 떡과 물고기하고 제자들의 관점에서 봤던 떡과 물고기는 달랐어요. 왜? 똑같이 먹는 건데 무리들이 본 거는 한 끼 먹는 걸로 끝났고요, 제자들이 본 것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멀티플라이 된 떡과 물고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잘 사는 것 같고 저 사람 불쌍한 것 같고 그 인생으로 끝나 보이지만, 제자들의 안목으로 보는 인생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축복받은 인생이고 누구에게인가 쓰임받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갈까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떡과 물고기는 더 다른 차원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더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시각이 바뀝니다. 복음의 비밀, 축복의 비결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겉으로 보이는 떡과 물고기로 끝나지만, 단순한 거 먹고 소모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에게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다르고 자녀들도 다르고 직장도 다릅니다. 우리 EM에 보니까요, the fourth generation 크리스천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들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주일날 손주, 손녀들 뛰어다니는 거잖아요. 오늘 결혼식 발표했지만 우리 홍성주 사님, 안수 사님, 우리 딸 이렇게 결혼하는데 우리 EM 친구들이 다 축복한 게, 우리 케일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third generation, 신영국 장로님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엄마 아빠 섬기고 케일랩 섬기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축복했어요. 빨리 애 낳아가지고 4 generation 제가 유아 세례준다. 그게 축복이에요. 3대, 4대 내려가면서 멀티플라이 되는 것. 근데 어떤 가정은 보면요, 2대, 3대 가니까 끊겨버려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땐 아담이 아니었어요. 온 인류였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는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 한 가정이 아니라 민족을 보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도 수천 명의 영혼들이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빛교회가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예수 안에 있는 교회 하나, 그러한 관점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부끄러운 것? 심지어는요 상처? 수치스러움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부끄러운 것.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남자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수치스러운 거 아닙니까? 실패 아닙니까?
수치스러운 과거도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회복시켜가지고 고쳐가지고 멀티플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꼭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시간이 있고 젊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싱글, 그렇죠? 결혼 안 했잖아요. 시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거리끼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배가 됩니다. Multiplying through denying oneself. 소년이 먹을 것을 가지고 나온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소년이 이것을 가지고 오죠. 사실 오병 이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소년에게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가 하실 때는 이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부인을 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의 이 멀티플라이를 경험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떨어지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멀티플라이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한 부활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부인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있는 것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집하고 있는 게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죽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대도 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죽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 번식되는 게 아니라 죄도 멀티플라이 됩니다. 죄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와서 해결받지 않고 끊어야 되는데 끊지 않으면 죄가 멀티플라이 되고요 미움도 멀티플라이 되고요 분노도 멀티플라이 되고요 어두움이 멀티플라이 되고 걱정도 멀티플라이 돼요. 저는 그것을 많이 봤어요. 결혼을 했는데요. 정말로 어떤 가정은요. 이게 의인과 의인이 만나가지고요. 정말 잘 섬겨요. 멀티플라이 돼요. 드림팀이에요. 그런데 어떤 커플은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가지고 멀티플라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 거하면 기쁨과 복음의 능력이 멀티플라이 되는데 내가 예수는 믿지만 그냥 옛 속성으로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죄인과 죄인이 만나가지고 죄가 멀티플라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멀티플라잉 되는 것과 사단의 권세가 멀티플라이 되는 가운데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멀티플라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 그리고 미움, 분노, 어두움이 지금 멀티플라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축구를 잘 안 보는데 이번에 아시안컵 때문에 축구를 좀 봤어요. 아, 뭐 아시안컵에 뭐 우승한다 최고의 팀이다 뭐 그래가지고 좀 기대가 생겼어요. 근데 이번에 결승 못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얘기한 게 어떻게 한국이 최고의 이 환상의 팀을 가지고 우승을 하지 못했는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름 얘기해서 손흥민 선수하고 이강인 선수하고 그 불협화음 뭐 하극상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강인 선수가 얼마나 잘합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죠? 근데 팀플레이에서는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이 무너지는 거죠. 제가 우리 EM에서 다운타운에서 목회하던 에디 목사님 개척할 때 제가 축복하고 기도하면서도 에디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교회 개척하면 목사님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죽어야 되거든요.
목사들이 살면 교회가 난리가 나고요. 장로님들이 살면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을 많이 세웠을 때는 그 많은 리더들이 죽어야지, 그래야지 열매들을 맺이는 거지, 리더들을 많이 세웠는데 팔팔 살아가지고 움직이면 엄청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왜 그렇게 죄가 확장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어야지, 나의 고집, 나의 예초성이 죽어야지 죄가 확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끊어지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것이 끊어져야지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가 멀티플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축복이 멀티플라이 되는 경우, 저주가 멀티플라이 되는 경우, 어떤 분들 완전히 배큐 블랙홀이에요. 다 빨아들여. 들어가면 나오지가 않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요,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배가 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Desolate place라고 되어 있어요. Dark place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황폐한 곳이에요. 어두운 곳이에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멀티플라이가 됩니다. 모자라는데도 멀티플라이가 돼요. 우리 큰빛교회가 40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쉬운 일만 있었을까요? 어려운 일도 많았어요. 우리 이면수 목사님 억류되셨어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 박재현 목사님 계실 때, 이면수 목사님 계실 때 어려운 일들 많이 있었어요. 위기도 있었어요. 제가 생각해보면 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까? 그 어려운 일 있을 때 교회 리더십들이 다 죽었어요. 부인했어요. 자기 자존심 내려놨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면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서 놀라운 축복이 멀티플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을지라도, 잘못을 했을지라도, 잘못된 실패가 있을지라도, 가장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오면 가치 있는 멀티플라이가 되는 거예요.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어렵게 배웠는데 그걸 낭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렵게 배웠는데요, 홍해가 갈라졌는데 그걸 낭비해요. 제자들에게 그 어렵게 축복하신 것을요 버리지 말라고 그래요. 열두 광주리 담으라고 그래요.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비드 때 여러분들이 어렵게 배운 것들 있잖아요. 우리 큰빛교회가 이면수 목사님 억류됐을 때 어렵게 배운 게 있잖아요. 왜 그걸 반복합니까?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뼈저리게 실패하고 잘못 가운데 후회했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경외하지 못해서 우상 숭배해가지고 뼈저리게 배웠는데 왜 그걸 낭비합니까? 왜 그걸 반복해야 돼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반면에 아무리 어려운 시간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변화받고 엄청난 영향력과 파급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혼자 쩔쩔매지 마세요. 주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관계를 통해 배가 됩니다. Multiplying through relationships.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제가 밑줄 긋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게 전달한 거. 근데 디모데가 받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패스해요. 멀티플라이 됩니다. 근데 충성된 사람들이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요. 이 네 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저희 러시안 컨그리게이션이 20년 전에 다섯 가정이었어요. 근데 다섯 가정 가지고 예배 시작했어요. 네, 할렐루야. 이번에 들으니까요, 이 토론토 지역에서 우리 러시안 회중이요, 제일 큰 회중이 됐대요. 얼마나 감사하니까. 멀티플라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EM을 축복하셔가지고 메인 캠퍼스에서 다운타운으로 왔는데, 다운타운 여러분 기도해 주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셨잖아요. 그게 멀티플라이 돼가지고 업타운이 됐어요. 근데 업타운에서 빌려가지고 하는데, 거기 장소가 모자라가지고 계속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할렐루야. 장소 생겼어요. 어디 생겼냐면 예전에 우리 그 토론토 순복음교회에 있었던 그 키라고 그 스트리스에 북경성 바로 앞에 있는 그 교회 지금 한인들이 얼마 안 남았대요. 그래서 우리 EM이 이제 올해부터 이번 달부터 들어갑니다. 지금 청소하고 있어요. 다음 달부터 이제 거기서 예배드릴 거예요. 아침에 그 어르신들이 남아가지고 거기는 어르신들이 오후에 예배드리겠대요. 우리 EM이 이제 거기 그 본당을 전체를 닫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멀티플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멀티플라이 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목장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잘 되는 목장은요, 잘 되는 목장에서 나온 목장이 잘 되더라고요. 멀티플라이 되는 거예요. 양육도요, 정말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양육 받으신 분들이 양육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지속적인 관계가 필요해요. 끈질긴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10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하우스 투 하우스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우스 투 하우스 가는 게 더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관계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관계와 신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요즘 세상은 인스턴트 시대여가지고 너무 빨리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플로링 해가지고 다녀요. 뿌리가 없어요. 자꾸 옮겨 다니는 거예요. 기반이 없어요. 그 관계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신뢰가 쌓이지 않는 거예요.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어권을 멀티플라이 하셨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전에는요 3년마다 옮겼거든요. 전도사로 3년 있다가 딴 데 가고. 근데 여기 와가지고 20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뿌리를 내리게 하시더라고요. 멀티플라이가 되더라고요. 목회자들이 멀티플라이가 되고 캠퍼스가 멀티플라이 되고.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도 물론 옮길 때가 필요합니다. 이직할 때도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하면. 하지만 있는 동안은 뿌리를 내리세요. 날아다니는 바람에 겨는 겨와 같이 하면 플로링 되는 크리스천이지 플로잉 크리스천은 아니에요. 플로잉 되기 위해서는 뿌리가 내리고 영양분을 받아야지만 그 은혜와 능력이 플로우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플로잉 크리스천들이 없고 플로팅하는 크리스천들만 있는 거예요. 무리들이 먹을 거 떨어졌다고 집에 갔으면 오병이어의 기적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끈질하게 한번 뿌리를 내려보세요. 제자들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물도 걸어가고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도 경험하게 되잖아요. 심지어는 도망갔다고도 다시 오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기쁨이 멀티플라이 되고 있습니까? 쓰임받고 있습니까? 영향력을 흘러내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혹시 줄어들고 있다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어르신들 다운사이징, 집은 다운싱 하셔도 여러분 축복은 다운사이징 할 때가 아니에요. 폭발할 때예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때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간절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떡과 물고기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떡과 물고기도 쓰임을 받는데 왜 여러분들의 인생이 쓰임을 못 받습니까? 어제 하루 종일 영어만 했더니 안 나오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데 떡과 물고기보다 못한 인생입니까? 떡과 물고기도 주님 앞에 가져오면 쓰임을 받는데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가는 인생 우리끼리만 살아가다가 끝납니까? 복음 안에서 거룩한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과거 실패도 가지고 나오시고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성공 보람되는 것도 가지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쓰임받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고 우리 큰빛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의 영향력은 끝없이 배가 됩니다.